자, 더 달려봅니다. 16탄 황혼의 피는 꽃 시작합니다. 지금 계시는 분들은 근데 재밌게 보고 계시는 건 맞는 거죠? 재미없는데 뭔가 슬슬 지겨운데 억지로 보는 거면은 말씀하세요. 찍찍 뭐냐? 생지를 조금 들린 정도로 조절조절 떠들면서 말이야. 내가 일어났다. 파멸의 주문으로 멸망하면 G파라다이스를 만들 것이다. 간신히 땅에 붙어있네. 마왕이 있는 성은 여긴데 이 대륙에는 조금 멋있는 전설이 있는 예로부터 내려오는 전설이 있어. 여기 늪에 말이야. 예쁜 꽃이 피는 것 같다는 거야. 꽃을 찾는데 조금은 고생할지도 모르지만 만약에 찾아낸다면 이 마을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럼 힘내라고. 화려한 복장의 소녀, 나는 여행의 무이 나탈리아. 찍찍 시끄러운 마왕의 길을 막고 진행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 이대로라면 장사가 망해버리겠어. 그런 이유로 함께 마왕과 싸워줄 강한 사람을 찾고 있었지만 내 눈높이에 맞는 사람은 좀처럼 없어서 말이야. 무희의 마음을 사로잡아라. 꽃. 그렇구만, 역시 꽃이었구만. 제첩국. 동쪽 텐트에 있는 나무꾼이 자세합니다. 늪의 꽃이 석양을 받아 빛나고 있구나. 정말 아름답군. 석양을 받아. 석양, 석양이 지면은. 오, 여기 센데? 석양, 석양 언제? 여기 있다. 한석이 꽃. 야, 꽃을 땄다. 야,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됐어. 후후. 기도하고 사로잡고. 정말 예쁜 꽃이야. 이게 늪에 핀다고 하는 전설의 꽃? 나를 위해? 멋져. 당신으로 결정했어. 함께 찍찍 마왕을 쓰러뜨리러 갑시다. 나탈리아가 동료가 되었다. 모닝스타. 나 저거 하나 더 사야 되는데. 이거 사야 돼. 전투부를 샀다. 됐어. 충분스. 나를 단순히 아저씨라고 생각하지 마라. 나와라, 우리 찍찍대는 생물들아. 저 건방진 인간들에게 쓴맛을 보여줘라. 그 짱 나지요. 굿바이 G파라다이스. 퀘스트 완료. 용사섭 굉장히 강한걸? 이젠 데이트 정도라면 해줘도 좋아. 그럼 나도 일이 있으니까 여기서 작별이라는 느낌이지만 또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 용사섭. 이봐, 기다려봐. 나는 텐트 안에 있던 나무꾼이야. 고마워. 지나 밀랍의 늪에 꽃이 갉아먹히는 게 아닐까 언제나 조마조마하고 있었어. 이건 마음을 무찔러준 것에 대한 사례야. 내가 항상 사용하고 있는 창이다. 이 녀석은 벌써 날뛰고 싶어서 조바심을 내는 것 같군. 그럼 비스트 킬러를 손에 넣었다. 어머 어머 어머, 이런 용사 섭씨도 좀처럼 가만히 있지 못하는 구석이 있네. 그럼 용사 섭씨의 기분도 업됐겠다. 다음은 뭔지 볼까? 다음이야말로 누아르의 꼬리를 잡을 수 있으면 좋겠네. 어머나, 누아르에게 꼬리 같은 게 있을까? 대단한 용사. 오, 황혼에만 피는 꽃을 손에 넣어 무용수 나탈리를 멋지게 설득한 용사섭은 쥐를 부리는 산에 마왕을 물리치고 대륙 내부로 가는 것이었다. 다음 용사 30 설국에서 편 기대해 주세요.
좋은 느낌이에요. 자, 땅땅 갈게요. 시작. 용서 섭씨. 17탄. 저게 나중에 자리가 있을려나 몰라. 눈의 나라로. 호호호 호호호. 파멸의 주문을 외웠다고. 메리 크리스마스. 새로운 빙하기를 만들자. 우리 성으로 이어지는 동굴은 쉽게 통과할 수 없을걸. 오오오. 세계를 멸망시킬 것이야. 여긴 좀 춥네. 어째서 나에겐 이런 얇은 옷밖에 없는 걸까. 이 산을 지나면 눈의 나라야. 추워. 빨리 마왕을 쓰러뜨려. 여기가 마왕성이거든. 그래도 마왕성에 가려거든 어떤 동굴을 탈출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우선 주변에 마을이 있으니까 먼저 마을을 목표로 하자. 그럼 렛츠고. 산치비빔밥. 등산을 한 뒤에는 산치비빔밥이지. 마왕이 손을 가는 길을 잘못 갔어. 여검사가 잘못 갔대. 마왕성은 북쪽 동굴을 지나야 되는데 여검사는 동쪽 동굴로 가버렸어. 실버서드 약초. 그럼 일단 동쪽으로 가야겠네. 일단 여기서 레벨업을 좀 하고 한번 저기 거시기 하고. 5, 4, 3. 한 판 더. 2, 1. 됐어. 나 이제 너무 잘하는 것 같지 않아? 고여버렸어. 어떡할 거야. 소드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주 좋아. 마왕의 수화. 헤헤. 또 맛있어 보이는 인간이 길을 찾아왔군. 오늘은 대량이다. 너희를 해치워주마. 가와. 오늘은 진수성찬이라고 생각했더니. 헛. 이 마물들 검사를 감금하다니. 마물이란 무리하게 짝이 없군. 기다려라. 처벌해주마. 아, 저런. 저기 죄송합니다. 도와주려 한다고는 생각하지 못해 분명히 마무리라고 생각해버려서 새삼스럽지만 신뢰를 끼쳤습니다. 떠돌이 여검사 카렌이라고 합니다. 윽. 마무리를 쓰러뜨리기 위해 여행을 나섰더니 설마 이런 꼴을 당할 줄이야. 분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비참하다. 혹시 여행자분 보아하니 당신도 마왕을 쓰러뜨리려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돼버리면 꼭 함께 마왕을 쓰러뜨리지 않겠습니까? 그럼 갑시다. 카린이 동료가 되었다. 10, 9, 8, 7, 6, 5, 4, 3, 2. 됐어. 너무 잘하고요. 마왕보다 강해졌다. 호호호. 그 동굴을 빠져나왔을 줄은. 꽤나 잘했지만 지금까지일 뿐. 뭐 칼은 날라갔어 한 방에. 컷. 퀘스트 완료. 용사삼님 훌륭합니다. 굉장합니다. 대단합니다. 카레는 엄청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부족함도 깨달았습니다. 세계는 넓습니다. 카레는 다시 수행을 위해 여행을 떠나기로 다짐했습니다. 카레는 강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당신이 도와준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꼭 사용해 주세요. 그럼 용사섭은 뾰족한 방패를 손에 넣었다. 험악한 산길이었네. 정말 바다도 그렇고 산도 그렇고 누아르는 이상한 곳으로만 도망친다니까 점점 싫어지네. 그런데 지금 용사 섭스는 귀여운 검사씨랑 알게 된 거고 잘 된 거 아니야? 그건 그렇게 춥네. 이 추위는 마왕의 탓이 아니었던 거네. 아차차, 여긴 추우니까 빨리 서두르자. 당신이야말로 용사. 마녀 같다고. 미로처럼 복잡한 동굴에서 용사섭은 마물에 잡혀있던 여검사 카렌과 만나게 된다. 기다리고 있던 얼음의 마왕을 물리친 용사섭. 하지만 오랜만에 프리티걸과의 오랜만에 프리티걸과의 만남에 그만 흐물흐물 녹아버렸다. 다음 용사 30 눈사태 고개편 기대해주세요. 아, 여기 눈사람이 있어. 깨알 같다 여기. 18부. 아, 이러다가 30탄 가겠는데? 응? 눈사태 고개. 후후후, 파멸의 주문이 시전됐다. 이제 이 세상도 눈처럼 덧없이 사라지겠군. 항상 파멸의 주문을 시전하면 방해하러 오는 여행자가 있는 것 같지만 나는 그렇게 쉽게 지지 않는다. 이에타를 그리고 이엔타 부탁한다. 좋은 아침. 잠깐만, 눈이 내리고 있잖아. 뭐야 나는 추위에 약하다고. 뭐야 용사섭씨에게는 시간이 없지만 나에게는 소미가 없단 말이야. 용사섭씨 부탁해, 얼른 망을 쓰러뜨려달라고. 하지만 한가지, 여기서는 눈사태가 찾아오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급하게 가면 눈사태에 휩쓸릴 수도 있어. 눈사태에 휩쓸리면 장비는 모두 쓸 수 없게 돼버려. 조심해 용사섭씨. 야, 눈사태에 휩쓸리면 장비를 쓸 수 없대. 헐, 여신 연기에만 혼이 살아있는 것 같아. 여신이 주인공이잖아 완전히. 동굴 속의 몬스터 스노우 워커가 필요하네. 필요할 것 같네. 망했는데요?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잠깐만. 당신 추워 보여. 따뜻한 니트를 받았다.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어서 오세요. 저기서 눈이 내려오는 저기만 좀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기를 안 가면 그 괴물을 만날 수가 없잖아. 동굴 속의 몬스터. 아, 여긴가 보다. 뭐냐, 넌 망념을 방해하는 게 너구나. 가자 이엔타. 나는 이에타스다. 헛소리 하지 마라 이에타스. 나는 이엔타다. 우리 발을 밟고 지나가라. 당한다. 으아. 눈사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음란한 눈사태.
벌써 끝났어. 끝나버라. 그 고기를 빠져나오다니 꽤 하는데. 하지만 너 멀리 있다. 얼어붙은 돼지에서 얼어붙어라. 따뜻하다. 눈처럼 더덥고 나도 사라지는구나. 퀘스트 완료. 어서오세요. 기다려주세요, 나그네님. 당신 덕분에 이 땅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라고 해도 1년 내내 눈만 내리는 것은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들의 선물입니다. 모두 돈을 모아 샀습니다. 잘 되는 무기예요. 그럼 또 봐요, 나그네님. 번쩍번쩍 창을 손에 넣었다. 수고했어, 용사섭씨. 예쁜 건 잠시인걸까? 저기 용사섭씨, 눈이랑 나랑 좀 닮지 않았어? 좋아. 다음으로 가자, 용사섭씨. 횃불 들고 쐈으면 쉬었을 거라고요? 이 힘이 지금도 쉬운데? 너무 지금도 쉬웠는데? 횃불까지 들었으면 난리 났겠는데? 결국에 당도한 용사섭을 눈사태가 덮치고 강렬한 바람에 앞길을 막혔지만 어떻게든 마왕성에 도착해 여기서도 세계를 구하는 데 성공했다. 조금은 스키장이 생각나는 용사섭이었다. 다음 용사 30 하얀 돼지편 기대해 주세요. 거대한 매머드를 만날 수도 있고 낙원 같은 장소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바꿔볼까? 횃불로? 어떻게 되나? 19탄. 그르르르르르르. 모든 몬스터들이 흑기사에게 갔다. 나 혼자다. 그래도 나는 포기할 수 없다. 나는 지금 파멸의 주문을 시전할 것이다. 호달달달 호달달달달. 아직도 추운 곳이잖아. 아, 미안해, 불평만 해서. 아, 더 이상은 안 될지도. 용사섭씨, 뭐 해야 할지 알고 있겠지? 이렇게 깜찍하고 예쁜 개띠야. 추위 때문에 혀를 깨물었다. 당신의 망을 무찔러버려. 그건 그렇고 망성은 여기야. 바로 가려고 해도 뭐랄까, 이 부근의 마무리 모습이 좀 이상하네. 여느 때와는 조금 다른 의미로 고전할 것 같은 예감이 든달까. 그럼 무슨 신중이 마을 사람에게 정보를 모아보자. 마무리 북쪽으로 대이동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앞쪽 마을로 가는 건가? 북쪽에 마을이 있어요. 뼈가봇. 400골드라니. 동굴 입구가 열리지 않는다. 어, 진짜 마무리 안 나오네? 에체! 나그네, 거기서 물건을 찾을 수 있을까? 어? 뭐 어디서? 북쪽의 동굴 열쇠. 진홍의 보검. 어, 이것도 가지고 싶은데. 북쪽의 동굴. 아, 저기잖아. 여기 올 줄은 마무리 소문을 들어서 알았지만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열쇠 지키는 일 그만두겠어. 거긴 아직도 마무리 있어. 약속의 땅까지 달릴 시간이야. 열쇠를 손에 넣었다. 시간이 없다. 죽을 것 같다. 기도한다. 북쪽 동굴 열쇠다. 붉게 타오른다.
여기로 간다. 장기문을 열었다. 동굴을 빠져나갔다. 거짓말처럼 화창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망을 쓰러뜨려라. 이거 망보다 강해졌다. 애들이 막 도망가네. 불 들고 있어서 그런가? 야야, 시간이 없다. 죽을 것 같다. 오. 오. 뼈가봇을 사고 싶다. 돈이 없다. 근데 더 오히려 시간이 더 저기야. 애들이 도망가니까 더 걸리는 느낌이야. 죽었다. 나 망했다. 어, 잠깐만. 불이 너무 구리다. 번쩍번쩍 창을 들자. 뭐가 좋지? 돌, 돌. 비스트. 실버. 제 돌이었잖아. 돌 죽이는 건 없네. 돌 죽이는 건 없어. 이거 들지 뭐. 아, 여기 아니잖아. 아씨. 아, 마이너스 상관없어요. 귀찮아. 그런 것까지 다 일일이 계산하기에는. 계속 도망가는데? 저거 아닌데도? 불 아닌데도 도망가. 왜 그러지? 그냥 여기 애들이 너무 순수한 애들이라 그런가? 그래서 도망치나? 이상하네. 돈도 없는데. 어, 그냥 저쪽 애들은 겁 많은 애들인가봐. 내가 기대한 게 아니야. 어쨌든 깼어. 장비는 못 샀지만. 했지? 어, 젊은이 마음을 물리친 것 같은데. 이건 늙은이의 선물이 있어. 이 늙은이가 옛날에 젊었을 때 썼던 거라고. 했지? 예, 젠장. 할 때 안 할 때 못 가리겠군. 아, 그럼 잘 가시게. 물귀신 갑옷을 손에 넣었다. 잘했어, 용사섭씨. 이제 나는 이 추운 곳에서 나갈 수 있어. 근데 아까 말한 흑기사, 설마 그 흑기사가 자인일까? 누아르와 흑기사 자인이 동맹 맺었나 본데? 어, 정말 안 좋아. 어서 가자, 용사섭씨. 어쩐지 매우 안 좋은 기분이 드는데. 어, 나비님 언제 오셨어요? 안개 없습니다.
극한의 땅에서 가로막힌 닫혀진 문. 그 문의 저편에 있었던 것은 유명한 마물들의 낙원. 하지만 그런 시설은 사실은 신경 쓰지 않고 마물들을 서걱서걱하고 순식간에 마왕도 쓰러뜨려버린 용사섭이었다. 가라 용사섭이여, 오늘도 세계를 구하기 위해. 다음 용사 30 대평원의 싸움편 기대해 주세요. 좋은 느낌인걸. 이대로만 가자고. 괴물을 얼마나 처리하느냐에 따라 칭호가 있구나. 이 앞에 마물들이 집결하는 것 같다는데. 벌써 퀘스트 20. 와, 20탄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 게임 20편 보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자, 새로운 신작 게임 용사 30 20탄 함께 하겠습니다. 용사 30 20탄 대평원에서의 싸움. 오랜만이군, 흑기사 자인. 다음에 내 놈을 만나는 장소는 지옥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노아르, 아무래도 내 직감을 믿을 수 없어. 미안, 파멸에... 미안, 파멸의 주문을 완성했지만 마왕들이 차례대로 어떤 이에게 패배했다. 소문은 들었지. 인간들 사이에선 용사라고 부른다더군. 용사라니, 건방진 소리. 그 애송이 뒤에는 아마도 녀석이 얽혀있다. 시간의 여신 말인가. 좋아, 나는 그 용사를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것이야. 믿음직하군. 그나저나 우리 여신께서는 어떻게 됐지? 아직 부활시키기엔 시간이 필요해. 그런가. 너와 세계의 멸망을 함께할 수 없어 아쉽군. 용사가 곧 올 거야. 나는 지금 사신에게 갔지. 다시 만나진 노아르, 지옥에서. 어서오세요. 겨우 왔네. 이곳이 흑기사가 있는 대평원인가? 누하루가 흑기사를 만나기 전에 멈출 수 있으면 좋으련만. 아, 용사섭씨, 저 다리를 좀 봐. 큐아크는 뭐야? 피카츄 같은데? 피카츄! 뭐든들 알아, 피카피카. 드디어 흑기사 마왕님께서 멸망의 주문을 익히셨쥬. 흑기사 마음을 방해하는 그 누군가가 온다 해도 이 땅을 부숴버릴 캐논과 누가 온다면 모두 파괴시켜버릴 지뢰 피카피카. 그리고 다리를 지키는 나님이 있으시다. 마음의 성에 도착하는 것은 불가능. 세계 파멸은 이미 결정난 거야. 매우 늦었어. 아무래도 직접 흑기사 마왕을 멈춰야 할 것 같아. 이 싸움은 매우 힘들 거야. 그렇지만 난 당신을 믿어. 어느 때라도 당신은 You are not alone. 흑기사 마왕을 멈추는 거야, 용사섭씨. 흑기사 마왕을 막아라. 아, 여기 계속 있었군. 여기 있었군. 계속 너를 찾아다니고 있었지. 들어줘. 드디어 노래가 완성됐다고. 흑기사한테 갈 거니? 그렇다면 내 노래를 흑기사한테 들려주겠어. 주제는 용사의 노래. 맞지, 로빈? 왈! 리처드가 동료가 되었다. 거의 뭐 막판 분위기다. 약초는 비싼 거밖에 없어요. 여기 마왕은 말을 타고 있지. 맞서 싸운다면 말을 사거라. 오, 노래 봐. BGM 봐. 어? 어이, 뭐야? 오, 저거 밟으면 안 되는 건가 봐.
여신스 주먹 없애버라. 오 용사섭 잘 지냈냐? 사실은 흑기사 마왕이 나의 대포를 훔쳐갔어. 그것 때문에 화나서 여기까지 곧장 뛰어왔지. 자인을 패버리겠어. 울 때까지 용사섭 너와 함께 하겠다. 도노반이 동료가 되었다. 오야야 오야야야 33333322 또 다른 동료가 있나? 오 우와 용사섭씨 또 뵙는군요. 카렌 흑기사 마왕의 소문을 듣고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만 적의 공격이 워낙 강해서 마왕성에 다가갈 수 없다군요. 부탁드립니다. 다시 함께 해주세요. 카렌이 동료가 되었다. 오. 아 그런 일이 가능할 것 같나. 왜냐면 네놈은 이 몸에게 쓰러질 거니까 삐까 피카츄였지. 흑기사 마왕 지인님에게 영광을. 피카피카. 야야 시간 없어 시간 없어. 야야 빨리빨리. 어 왜 안 들어가죠? 어. 또 어딨어? 또 어딨어? 야 구축 8,7,7,7,7,6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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랜만입니다. 이번엔 제가 당신을 도와줄 차례입니다. 흑기사 망은 바로 코앞이에요. 갑시다, 섭스. 이거 이번 편이 마지막인가? 어? 이번 편이 마지막인가 봐. 다 모이는 거 보니까. 그죠? 이거 여긴 뭐지? 아, 일단 이 시간. 시간. 붉은 두건 나이트 랜스 다 모였어 지금. 뭔가 멋있어. 뭐야 이게 다야? 뭐에 있었던 거야 이거 사다리. 자, 마지막 시간 한 번 더 거세기 하고 갑시다. 됐어 이제. 야, 시간 늘리는데 700 골드 들어 이제. 없죠 여기는. 오케이 가자. 따단 따단 따단. 기다리고 있었다 여신의 전사여. 나의 이름은 흑기사 마왕 자인. 이 나를 두려워하지 않고 여기까지 오다니 역시 용사답군. 아무래도 우리들과 내 운명은 영원히 싸워야 할 운명인 것 같군. 아니 그런 물건은 내가 끝내야 되지 않는가? 이 싸움도 우리들의 운명도 이 세계와 함께다. 뭐야? 퀘스트 완료.
정말 힘든 싸움이었지만 마침내 흑기사 마왕을 쓰러뜨렸어. 또 한 번 반했어, 용사섭씨. 하지만 누아리를 놓치고 말았네. 아직 우리들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어, 이 젠장. 그래, 끝 따위는 없다. 나도 이 싸움이 의미 있다규. 내 놈만은 용서 못해. 비록 무승부가 되었다고 해도 내 놈의 생명을 가져가주마. 야! 오, 요신이 납치됐어. 요신 납치됐어. 이봐, 용사섭스, 괜찮은 거야? 하, 안심이다. 기운을 되찾아줘서 다행이야. 뭐야, 다시 왔어? 아무래도 우리들 다른 대륙에 떨어진 건... 아, 같이 날려버린 거구나. 납치된 게 아니라. 동료 모두와 헤어진 것 같아. 무사하면 좋겠는데. 흑기사 마왕 정말 무서운 적이었어. 응? What? 몸을 함께 날아버린 걸지도 몰라. 용사섭스, 흑기사 마왕을 쓰러뜨린 상이라고 생각하고 받아줘. 용사섭은 침묵의 무찌를 손에 넣었다. 치우가 저렇게 나오는구나. 그럼 마음을 다시 잡고 가는 거야. 다음에 누아르는 사신이 있는 장소를 목표로 하는 것 같아. 그때까지는 누아르를 잡고 싶은데 앞으로 이제 조금이야. 용사섭스. 20탄 엔딩 보셨고요. 네, 두터움의 미양님 주무세요. 좋은 밤 되시고요. 대평원에서 흑기사 마왕과의 격투. 지금까지의 싸움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힘들었지만 온 힘을 다해 마왕을 물리치는 데 성공한 것이었다. 그러나 또다시 누아르를 놓쳐버렸다. 과연 누아르가 말한 사신이란, 그리고 결국 나온 마왕 리소스의 재활용. 개발자의 고통은 무시한 채 이야기는 계속되어 간다. 다음 용사 30 숨은 패닉편 기대해 주세요. 개발자의 고통 무시한 채. 아, 저도 아까 30탄까지 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아까 분위기가 다 모이길래 꼭 이길 거라 믿어. 왜냐하면 넌 나의 소중한 물주, 아니 사람이거든. 야, 지금 방금 이 요번판에서 얼마를 번 거야, 여신? 어?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기까지 온 김에, 아, 나 오늘 원래 밤만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까지 온 김에 가야지. 21탄 갑니다. 현황 선언! 숨은 페니. 나 누아르님 위해서 세계 명망시킨다. 용사섭스, 용사섭스. 갑작스럽지만 또 새로운 마왕이 파멸의 주문을 외웠어. 마왕성은 저기에 있어. 저기 봐, 이래서야 마왕성에 갈 수가 없잖아. 일단 마을에 가서 좋은 방법이 없나 여러가지 캐보자. 이번에도 파이팅, 용사섭스. 으짜, 으짜, 으짜짜, 으짜, 으짜짜. 이봐, 여기는 어느 분의 개인 해변이야. 가난한 사람은 빨리빨리 나가. 개인 해변이라니? 동쪽 동굴에서 수문을 조사하게. 수문은 핸들을 사용해 움직일 수 있네. 아, 나비님 2,000원 감사합니다. 뾰족한 곰봉. 심쿵. 개발자의 하나 사주는 게 인지상정. 자나 그의 여신과 약발은 개발자를 이해하기 참 힘드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오이, 시간이 없다. 다시 빽빽빽빽. 6 5 4 3 2 1 스무 랜드를 가져간다. 잠입반
3인방 제드. 3인방 이놈들. 어디야? 막혔어. 아, 여기 아니잖아. 두 번째. 헐, 뭐지? 세 번째. 헐, 아, 이거 뭐야? 어, 이거 뭐 있다. 어, 핸들을 손에 넣었다. 어, 바로? 바로 이렇게. 뭐야, 어떻게 해야 돼?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동쪽 동굴에서 수문을 조사해야 된다. 아, 수문을 또 찾아야 되는구나. 와, 타 채널 매 채팅 매니저 하고 왔다고요? 어디 채널에서? 매니저도 하세요? 와, 이제 그럼 나 버리는 거야? 그럴 수 있지. 매니저까지 있으면. 야, 0.30초 남겨놓고 들어왔습니다. 수문을 또 찾아야 된다는 소리잖아. 수문을 어디서 찾냐고. 어이? 뭐냐? 이것은 몸의 핸들 컬렉션. 누구에게도 주지 않을 거지롱. 아, 뭐야, 아까 얻은 건 뭐였어? 아까 뭐 얻었었잖아. 나 아까 얻은 건 뭐지? 아, 핸들이 세 개인가? 그럼 여기서도 찾아야 되나? 여긴 없는데. 이상하네. 없는데 아무것도. 어, 마을에서 시간 안 가는 건 여신과의 계약으로. 야, 이제 기도비도 500골드야. 미쳤어, 사기꾼. 수문을 조사해라. 동쪽 동굴에서 수문을 조사해라. 동쪽 동굴에서. 아, 이게 수문이었어? 이런 된장. 뭐냐 너. 나는 세계 멸망을 위해서 누아르님이 만들었다. 방해하는 놈은 여기서 못한다. 쿠아바라. 쿠아바라 뭐야? 누아르님. 퀘스트 완료. 어이, 망을 쓰러뜨려줘서 고마워. 캬, 이제 숨은 조작을 안전하게 할 수 있게 됐다네. 이건 담내라네. 또 보자네. 갑옷을 손에 넣었다. 수고했어, 용사섭스. 흑기사한테 날려보내지자마자 바쁘게 새끼를 구하고 말았네. 그럼 다음은 이쪽이네. 그럼 다음에도 힘내자. 아, 이번 너무 오래 걸렸잖아. 2분 27초나. 아, 게임 한 판 깨는데 2분 27초 너무 긴 거 아닙니까? 진짜 엔딩 보는데 어떻게 2분 27초나 걸려.
망성으로 통하는 수문의 핸들을 또다시 악동의 흉계에 의해 도둑맞았다. 복잡하게 얽힌 동굴을 빠져나와 자드에게서 핸들을 되찾은 용사섭. 그 기세 그대로 망을 날려버려 또다시 세상을 구했다. 도대체 악동 3인방의 목적은 무엇일까? 다음은 용사 30 거대한 망이 나타났다 편 기대해 주세요. 아, 유다인님 몇 번 왔다 가셨습니다. 아까 수문의 핸들을 되찾아 다행이야. 수영복 입었으면 그냥... 수영복을 입었으면 그냥 망성에 갈 수 있었대. 아, 짜증나. 이 튜브 있거든요. 튜브 이거. 그걸 왜 이제 알려주냐고. 우와, 마왕 대가슈. 대모먼 하셈님 직속 마왕 대가슈. 사신님께 힘을 주셨지. 잠깐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마을을 파괴해버렸지비. 이 몸도 다행히도 마왕이 되었으니까 산책은 그만하고 파멸의 주문을 외워주겠지비. 신나지비, 야후지비. 시간 용사님, 아, 뭐, 이 커다란 발자국은 마치 고인이 산책한 것 같은 꼴이잖아. 어디까지 이어져 있으려나? 거짓말, 설마, 곤란한데 망성까지 이어져 있잖아. 뭔가 망성에서 튀어나와 있어. 하지만 안심해, 용사 섭스. 내 예감이 맞는다면 여기에서는 믿음직한 동료가 용사 섭스를 기다리고 있다기요. 아, 그렇지만 여자는 아니니까 이상한 생각은 안 돼. 저기 앞에 마을이 마왕에 의해 파괴되고 있어. 발핀 앞에 마을에서 거대한 저자를 봤어. 형아, 이거 사서 망을 쓰러뜨려. 진홍색 코드 코드리우스 투 티그. 뭐야 이거, 방어력 0인데? 도시락 좋아하세요? 앞서 출발한 전사님이 자주 들리신답니다. 좋아. 동료 어딨어, 동료? 어? 아직이다. 이 몸의 이름은 세바스찬. 이 땅의 망을 쓰러뜨릴 전사여. 자네의 이름은? 용사섭은 이름을 밝혔다. 그 흑기사를 죽인 전사의 이름이 분명히 용사섭이라고 들었지. 역시 자네가 입고 있는 분위기를 보면 보통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지. 그럼 같이 가주겠다. 마왕 대가슈는 강하지만 우리들이 힘을 합친다면 어떻게든 되겠지. 세바스찬. 어, 세바스찬, 시간이 없어. 세바스찬, 여수님께 기도 좀 올리고 가자고. 도시락도 챙겨 먹고. 잠깐만, 나 장비 좀 사고 싶은데. 돈 벌어야 돼, 돈 벌어야 돼, 돈 벌어야 돼. 돈 벌어야 돼. 난 돈 벌 거야. 돈 많이 벌 거야. 9, 8, 아치, 6, 5, 4, 3, 2. 진홍색 후드. 후드를 샀다. 코리우스 특유. 이것도 한번 사볼까? 뭐 방어력이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왠지 쓰면 멋있지 않을까? 아, 좋아. 스파르타!
가자. 이거 2009년 게임이에요. 위쪽에서 중얼거림이 들린다. 야, 뭐야? 도트 찍기 싫어서 진짜 발까지만 찍은 거야? 최소한 종아리까지는 찍어서 위에는 가려... 다리가 좀 이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어? 아니면 확대하든가. 네, 리엘님 파이팅입니다. 너무한다 이거. 왠지 발이 으스스한데. 윽. 뭐야 이게. 발은 안 된다고. 퀘스트 완료. 단 한 번도 마왕 때문에 힘들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 마왕 외적으로는 힘들었어도. 흑기사를 물리치는 아무래도 진짜인 것 같군. 그러나 조심해라. 흑기사를 능가하는 사신이라는 자가 있는 것 같으니 이몸도 사신을 쫓아 떠날 테니 또다시 만날 수도 있겠군. 그럼 남은 여행길 무사하길 바란다. 용사삽은 거인 신발을 손에 넣었다. 수고했어 용사삽씨. 아유, 보기보다 별것도 아닌 망이었잖아. 하지만 망이 자신의 입으로 사신이라는 이유를 말했는데 내용물은 그렇다 치고 저런 거대한 마왕을 만들 정도의 힘이라니. 아, 얕볼 순 없겠네. 흑기사 다음엔 사신이라니. 용사섭씨 기합 넣고 노력하자구. 균형 있는 용샤. 일부러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용사섭의 앞길을 가로막는 무수한 거대 구멍. 그것은 터무니없이 큰 마왕의 발자국이었다. 왠지 멋대로 용사섭을 마음에 들어하는 세바스찬과 함께 거대발 마왕에게 도전한 용사섭. 멋이라. 거대발 마왕의 약점은 다리였다. 도대체 지금까지 무슨 삽질을 하고 있었던 거냐 세바스찬. 태클을 참고 용사섭은 다음 장소로 가는 것이었다. 다음 용사 30 불의 산을 지나 편 기대해 주세요. 고양이 뱀. 고양이 뱀이라 함은 아까 거기에 평소에는 아프리카도 하는데 본방 때는 아프리카도 같이 하는데 게임 방송할 때는 유튜브만 하고 있습니다. 굳이 유튜브 시청자도 100명 조금 넘어버렸는데 굳이 아프리카까지 켤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요. 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23탄 불의 산을 지나. 파괴 폭발 가로가려는 세계. 바로 지금이 나의 야망을 실현시킬 때. 파멸의 주문으로 세계를 날려버린다. 그리고 곧 화산도 폭발. 인간들이여 마음껏 두려워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나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용사섭씨 큰일이야. 뭐가 큰일이냐니. 먼저 여기 있는 마왕이 세계를 파멸하라고 하잖아. 그리고 이제 곧 이 큰 화산도 분화하는 것 같은데. 누아르가 화산의 폭발 마법을 시전한 것 같아. 누아르의 마법이니 마왕을 죽여도 폭발을 막을 수는 없다고. 화산 근처 마을에 있어서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데. 부탁이야, 어떻게든 마을을 지켜줘. 당신이라면 할 수 있어 용사섭씨.
저는 북쪽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북쪽 마을은 화산과 가까워서 이번 불화가 일어나면 사라질 거예요. 부탁드려요. 마을을 구해주세요. 강철 헬름. 여행자께서 어찌 이런 곳까지? 저는 이 마을의 촌장입니다. 지금 분화에 의해 이 마을이 사라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동쪽의 텐트에 피난시켜두었습니다만 저는 마지막 순찰을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마을이 사라져버린다는 것은 정말로 슬픈 일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어떻게든 도와줄 수 없겠습니까? 저는 하산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학자입니다. 만약에 분화가 일어나도 마을 앞에 있는 바위로 벽을 만들어두게 된다면 마그마의 흐름을 바꾸어 마을을 지킬 수 있겠지요. 북쪽의 산에 있는 바위를 죽에 마그마가 있는 곳에 날린다면 벽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에게는 바위를 날려버릴 힘이 없습니다. 당신은 강하고 발도 빨라 보이시니 부디 바위를 날려서 마을을 지켜줄 수 없겠습니까? 안녕 나의 집. 해점합니다. 이런. 그러니까 리소스 고갈될 때까지 재활용할 때 리소스 활용을 참 잘했어. 큰일이야, 분화한다. 야, 잠깐만. 이렇게 바로 분화한다고? 잠깐만. 바위가, 아, 저 위에 있구나. 바위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호이, 호이, 호이. 돌을 던졌다. 큰일이다, 분화한다. 안돼 안돼 안돼. 야, 시간이 없어. 근데 시간이 없어서 끝났어. 아, 오케이 오케이, 이제 이해했어. 이해했어 이해했어. 이게 얼마였냐? 400? 400 사고 말겠어. 일단 여기서 레벨업을 좀 하고 그 다음이 이제 저기 거시기 하고 빨리 가야겠다. 이제 빨리 시간 거세게 하고 약초 먹고 가자. 이제 더 이상 시간을 끌어서는 아니 돼. 오케이 됐고. 롤롤롤롤롤 롤롤롤롤. 분화한다. 됐어. 이 정도면 된 거 아닙니? 야야, 시간이 또 없어. 아, 야 이거 시간이 갔다 왔다 갔다 시간이 문제인데? 어? 이거 레벨이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문제인데? 이상하네. 또 이것도 피지컬이. 응?
아이고야. 야, 나 약초. 안 돼, 약초. 센상. 알았어. 일단 기다려봐. 어? 야, 이렇게 막히는 거야? 어, 막히는데? 아, 아니구나. 시간을 되돌리면 되는구나. 아, 30초 되돌렸으니까 되는 거구나. 그럼 일단 여기 가서 여기를 먼저 하고, 여기가 뭐니까 여기를 먼저, 아, 빨리 하고 빨리 가, 빨리 가. 알았으니까, 10초 남았으니까. 야, 아, 잠깐만, 안 되는데 이러면? 저게 한번 분화가 일어나니까 길이 막혀버려. 분화가 일어나자마자 길이 막히는데? 겜방에 맞들린 건 아니고 원래 이번 주에 겜방을 하기로 했으니까. 아니, 문제는 봐봐요. 잠깐만. 이렇게 하나 하고, 어, 아, 이제 하면 되겠다. 이제 하면 되지요. 이제 하면 되지요. 아, 강철엘룸 별론데? 이제 이게 두 번째니까 이번에는 안 되겠지. 그렇지. 어? 아니라고? 했잖아. 아, 그래, 안 되네. 됐어, 성공. 이제 됐어. 이제 깨면 되잖아, 그냥 가서. 됐어.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이 게임은 꼭 마왕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마왕 만나기 전에 피지컬이 문제. 큰일이야, 분화해. 드기오 용사섭 씨, 감사합니다. 마왕을 물리쳐 주셨뿐만 아니라 마을도 지켜주시고 이 정도로 기쁜 일은 없습니다. 마을 사람들 대신에 감사한 말씀 전해드립니다. 아, 그건 그렇고 마그마가 강에 흘러들었기 때문에 막혀있던 북쪽으로 길이 흘렀습니다. 리엘링 근데 득방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내일 면접 본다고? 북쪽에는 선인이 살고 있다고 전해줍니다. 아무쪼록 기분 가본다면 좋겠죠. 보물성전은 보답니다. 철갑옷을 손에 넣었다. 마을 쓰러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마을을 구해버리다니. 역시나 내가 기대한 만큼의 가치는 있구나. 그런데 천장이 말한 선인은 어떤 사람일까? 어쩌면 당신을 구해줄 사람일지도. 지금부터 조금 즐겁겠네. 자, 다음 장소로 가자. 아, 근데 진짜 대바대가 요번에, 뭐야, 그동안 내가 안 하는 동안 뭐가 많이 생겨가지고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언젠간 또 하겠지, 뭐. 모든 경우의 수는 열려 있으니까. 폭발 직전에 화살 파멸의 주문을 외우는 마왕, 화산과 마왕.
더블 펀치의 기절 직전까지 진퇴양난이었던 용사섭이었지만 시간의 여신의 힘을 빌려 훌륭하게 이 핀치를 벗어난 것이었다. 그런데 여기 마왕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기분 탓이야 기분 탓이야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왔다. 다음 용사 30 거북선인 편 기대해 주세요. 지들도 알아. 계속 돌려쓰는 거. 총구도 안 했고 어디서부터 안 했지? 기억도 안 나. 아니 그 전에 그 총구 전에 훨씬 전부터 안 했을걸요? 그 꽃구. 꽃구부터 안 했어. 자 24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와 근데 벌써 12시 반이야. 기분 탓이야 기분 탓이야. ASMR 파멸의 주문을 발동했어. 게다가 방해자와 싸우기 위해 영양분도 많이 취했다. 이 몸의 방식은 지금까지의 마왕이랑은 다를 것이다. 준비됐어 용사섭씨? 이 퀘스트의 마왕성은 여기야. 길을 따라서 쭉 가면 곧 도착해버릴 것 같네. 뭐야 여기 마무리 전혀 없잖아. 마무리 없다고 하는 건 좋은 일일지도 모르겠지만 어쩌지? 이래서는 레벨도 못 올리잖아. 아니 자기 돈 못 벌어서가 아니고? 어라? 뭐였지 방금 그 빛은? 봐봐봐 또다시 반짝반짝하고 있는 것인 것만이 아니야. 뭐야 반짝반짝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야. 어쩐지 신비한 힘도 느껴진다고. 잠깐 용사섭세 보러 가보자. 예쁜 보석 같은 거라면 나한테 바치는 거라고. 알겠지? 가자 용사섭세. 네 신하부로님 들어가세요. 어이 거기 소년 잠깐 발밑을 봐줄 수 없겠는가? 산책하고 있다가 실수로 뒤집혀버렸단 말이야. 미안하지만 도와줄 수 없겠는가? 으짜 살았다 살았다. 너는 용사섭이가 맞는가? 이제 곧 여기로 온다고 내 거북이 등껍질 점에 나왔었지. 어디 너는 북쪽성의 마왕을 쓰러뜨린다. 오랜만에 인간을 상대로 수련을 시켜줄거나. 으짜 마왕을 상대하려면 지금의 너의 힘으로는 조금 무리가 있겠구만. 눈앞에 있는 동굴로 들어가게나 수련을 해서 강해져라. 그럼 시작해볼까? 와 도뚜바 오랜만이라서 잘 될런지 영자. 이번에도 이 정도로 하겠나? 이번엔? 아 좋다네. 그렇다면 이젠 이건 제자로서 주는 용돈일세. 50골드를 얻었다. 함부로 쓰면 안된다. 그래 자네와는 이 지역에서 여행 중에 나의 제자와는 만났는가? 산책 나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심부름을 시켜서 말일세. 쫄았어. 동쪽의 해변과 서쪽 산의 센터에 거북이 있었다. 동쪽의 해변. 김밥스 하나 먹고. 아 동쪽 해변 저기 있다. 어마 멋진 남자 선임님의 1번 제자 꼬순이라고 해. 너 용사섭 맞지? 미안한데 선임님께 이것을 전해주지 않겠어? 선임님께서 환장하는 가슴이 소스 맛이야. 확실히 줬어. 선임님께 안부 전해줘. 가슴이 소스 맛 깨또. 아 여기 아 마물 없지. 계속 마물 찾고 있었네. 아 진짜.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은 내가 좋아하는 가슴이 소스 맛이거든. 그런가 멍청한 제자에게서 일부러 받아왔단 말이지. 저거 방구 아니죠? 그래서 가슴인가? 아 조건 좋아. 귀여운 제자에게서는 특별 보너스다 이건. 50골드를 얻었다. 신뢰하고 꿀꺽. 왔다. 온다. 온다.
그럼 간다 용사사비여. 핫. 어? 오냐 오냐 용돈 말이지. 오지꼴들을 얻었다. 할아버지 은근히 쪼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볼까?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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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이. 오냐 오냐 용돈 말이지.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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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냐 오냐 용돈 말이지.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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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냐 오냐 용돈 말이지. 야 이제 가야 돼. 아 진짜 웃기네. 이제 가도 되지 않나? 아 17이라 아직 너무 약한가? 아 그래 약하네. 아이 된장 망해버렸네. 어? 야 나 돈 없다. 야 호이호이호이 용돈 계속해 써야 되는데. 받고 한 번만 더. 아, 근데 할아버지가 용돈을 너무 조금 주는데 이래가지고 담에담에인데. 용돈 말이지.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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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돈 말이지.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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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돈 말이지. 야 시간이 한 번 더 하기는 애매한데 또. 아 진짜. 오야 300골드. 아 이래가지고 어떻게 300 벌어? 용돈 말이지. 이 방법밖에 없다고? 용돈 말이지. 한 번 더 와야 되는데. 용돈 말이지. 됐어. 더 해야 되나? 400골드. 한번 다시 가보자. 어, 아직도, 아, 아직, 오, 어, 됐다. 우, 다행이다. 어, 용돈 말이지. 어, 다행이다. 어이. 나는 선생님의 첫 번째 제자 꼬순이. 아, 마음을 쓰러뜨린 당신에게 멋진 선물을 주려고 해. 형님 이쪽으로 가시는 거죠? 그럼 선생님을 만나면 잘 부탁해. 아까 뭔가 묘하고 묘하게 화장하고 나갔거든. 화장을 하고 나갔다고? 형님 잘 가세요. 잘 가. 집행자를 손에 넣었다. 수고했어 용사섭. 마무리 없을 땐 어떡하나 했는데 선인씨 덕분에 또 세계를 구할 수 있었네. 하지만 그 사람들은 뭘까? 거북이야 사람이야? 아니 그보다 애초에 인간이 맞긴 한 거야? 뭐 아무래도 상관없지만. 자 용사섭씨 다음 퀘스트까지 달려가는 거야.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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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좀 말이지. 어이 어이 어이
영도 말이지. 화산지대를 나와 도착한 땅에서 용사섭이 만난 것은 거북, 이 아닌 거북선인이었다. 거북거북류에 입문한 용사섭은 거북선인의 훈련을 받아 엄청난 속도로 레벨업, 훌륭하게 마왕을 해치웠다. 다음 용사 30, 늪과 마녀편 기대해주세요. 너무 귀여워요 섭님. 목소리 오늘 게임이랑 찰떡이에요. 별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좋은 느낌이야. 서둘러 가자기요. 좋아. 시작. 기분 탓이야, 기분 탓이야. 너는 와, 사랑에 완전히 빠져버린 마왕. 애기지만 물고기를 사랑하는 건 아니라고. 어떤 인간을 사랑하게 되어버린 슬픈 마왕. 이 마음이 이루어질 수 없다면 세계여, 차라리 파멸해버리는 편이 좋다. 이번에도 열심히 해보자고. 자, 어디 이번 게스트는 보자 보자. 어쩐지 여기는 정말 늪뿐이네. 어머, 망선이 여기 있네. 심쿵. 근데 어머머, 혼이 들어왔네. 즈크님 고마워. 이 폭신폭신한 건 뭘까? 잘 보면 늪이 여러 군데 있어. 위쪽에도 있어. 아직 잘 모르겠지만 이 폭신폭신이 아주 나쁜 기분이 들어. 실제로 가보면 알겠지만 신중하게 가야 돼 용사 섭씨. 아, 예, 섭사르님 안녕하세요. 잘 자요. 그리고 옛날부터 이곳엔 마녀씨가 산다고 하니까 단체하게 됐다면 마녀씨한테 부탁해보는 것도 좋을지도. 마녀씨를 찾는 건 알아서 해. 그러게, 걷는 게 좀 느리겠는데. 아, 매기 무기를 그거 갖고 올걸. 비스트용 청동 신발. 뭐지? 늪에 빠져버렸다. 아, 여기로 가면 빠져버리는구나. 오. 일단 레벨업을 좀 많이 하자. 아유, 진짜. 레벨업 하다가 30초가 지나버렸지 뭡니까? 아, 일다이에요. 일다이에요. 13, 12, 11, 10, 9, 8, 7, 6, 안 되겠어. 아, 무서워요. 정동 신발 신어요. 뚜뚜뚜뚜뚜뚜뚜뚜. 마녀에 대해 듣고 싶다고. 내가 거기 있을 땐 손자 정도 나이였을 때 가끔 북석쪽 숲을 탐험하고 있었는데 그때 어디를 어떻게 간 건지 정신을 차리고 보니 마녀 집에 있었지. 거기서 친절한 마녀 누나랑 인생에 대해 얘기했지. 그랬구만. 마른 나무에서 남쪽으로 한 걸음 서쪽으로 다섯 걸음 걸어가니 마녀님이 있었지. 나의 젊었을 적 추억이야. 나머지는 알아서 찾아보게나. 마른 나무에서 남쪽으로 한 걸음 서쪽으로 다섯 걸음? 마른 나무가 어딨어? 오, 얘는 뭐야? 잠깐만, 일단은 기도를 한 번 더 하고요. 마른 나무에서 마른 나무가 어딨냐?
노란 나무라고? 마른 나무라고 봤는데? 여기 있다. 마른 나무. 여기 어디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오, 시간이. 야, 시간이 없어. 야, 시간 없어. 안 돼! 얘네 근데 또 서쪽을 동쪽으로 서쪽 도쪽 아니 도쪽 헷갈렸을 수도 있어 얘네. 아까도 뭔가 달랐어. 동쪽이라 그랬는데 서쪽에 있었어. 어? 나 화났다고요? 화 안 났는데? 그냥 빡 집중하는 거지. 찾았다. 어머나, 이게 얼마 만에 찾아온 손님이니. 내 이름은 캐서린 마녀란다. 최근엔 여기에 찾아오는 사람도 드물지만 뭐 난처한 일이라도 있니? 그래, 네가 마왕과 싸우는 전사구나. 알았어. 여기서 너와 만난 것도 무슨 인연이겠지. 함께 마왕을 죽이자꾸나. 동료가 되었다. 알겠어. 마왕성 가는 길은 폭신폭신 아니 마왕이 늪에 걸려버린 저주를 내 마력으로 정화시켜주겠어. 이제 폭신폭신에 안 걸리는구나. 네 괜찮습니다. 아유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은 그럼 시간을 한 번 더 돌리고 아, 폭신폭신 사라졌고요. 대충 이 정도야. 원래는 늪 전체를 정화할 수도 있었지만 내가 이용하던 지팡이를 수리에 맡겨서 말이야. 그럼 가보실거나? 마왕보다 뭐야? 아까 했다며. 야 이러면 안되지. 아우 야 이러면 안되지. 아니 아까 정화했다 그러지 않았어요? 아까 정화했다며. 여기만 정화한 거야? 이 길만? 아 진짜 누님. 아 그래서 아까 그 전체를 할 수도 있었지만 이라는 게 그 뜻이구나. 에이 진짜. 아 나는 아까 전체를 정화할 수 있었지만이 그냥 이 늪 자체를 없애줄 수 있지만 이라는 뜻으로 잘못 이해했어. 에이 진짜. 됐어. 자,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된다고. 오우야! 아, 여기서 저기 내려오는 게 진짜 일이다. 저기 내려오는 게 일이야. 아 잠깐만 여기 없었나? 어 그러니까 여긴 여신이 없잖아. 그래서 그랬어 진짜. 여기 내려오는 게 일이오. 아 야 아니다. 지금 시간이 없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땜시로 다시 아예 자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일단 퀘스트를 받고 나가서 밑에서 다시 레벨업을 좀 하고 오
4, 3. 야, 들어가. 근데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제 바로 올라가기. 고! 지금도 되게 9 8 7 됐어 이제. 됐어. 청동 신발을 사봐라. 마이너스 1인데 굳이 안 사도 되겠죠? 이제 올라가. 쭈쭈쭈. 됐어. 끝났어. 아주 완벽해 버렸어. 내 마음은 개설이 내게 전해지지 않았을까? 개설이 나를 왜 만나 가지고 나 그럴 리가 없다. 나 너무 빔. 앙! 기분 좋아! 이거 우아꾼이 방송에서 들었던 말인 것 같은데? 앙! 기분 좋아! 기분 좋아! 용사섭! 역시 여신의 전사로구나. 훌륭했다고. 그럼 용사섭, 나는 여기서 신뢰할 테니까 다가올 결전을 위해 나는 이 땅에서 힘을 모아두겠어요. 이건 내가 마력을 넣은 아이템이지요. 이제부터 여행에 도움이 될 거야. 블러디 엑스. 저 마왕 왠지 안타깝네. 뭐 조금 기분 나쁜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실현당했다고 해서 세계를 파멸시키려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지? 용사섭세, 이제 두 번 다시 저런 애처로운 생물을 나오지 않기 위해서도 빨리 누아르를 멈추도록 하죠. 힘들었다. 이번에 진짜 힘들었다. 북신북신이 아니고 저주로 쌓여있는 마왕성. 숲에 사는 마녀 캐서린의 마법의 힘을 빌려 북신북신이 아니고 저주를 푸른 용사 섭. 매기 마왕을 쓰러뜨리고 다음 장소로 여행을 떠난다. 다음 용사 30 고도의 마왕편 기대해 주세요.